안녕하세요. 여의대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훈 대리와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5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시장은 약간 혼조세로 끝났죠? 예, 어제 3대 지수 약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마이너스 0.42%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S&P 500은 0.02%, 나스닥은 0.5%, 또 중소형 쪽에 러셀 2000은 1.2% 상승을 했고요. 어제 반도체 지수 한 0.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만 좀 하락을 했고, 섹터별로도 보시면은 강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17% 상승을 했고요. 뭐 IT라든지 헬스케어, 금융, 부동산 유틸리티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약세를 보인 업종으로는 필수 소비재 섹터가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을 했고, 자유 소비재, 에너지 소재 이런 섹터들도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예. 근데 요즘 금리가 계속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요. 예, 그렇습니다. 10년물이 어제 4BP 오르면서 3.71%, 그리고 2년물이 5BP 오르면서 4.32%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한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보시면은 10년물이 또 21BP 올랐었고, 2년물이 31BP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부채한도 협상이 되게 그렇죠. 되면은 아무래도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니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채권 채권 가격이 가격이 떨어질 떨어지네. 거다라는 기대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협상이 끝나게 되면은 정상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가는 뭐 예. 72달러 정도 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최근에 2만 7천불, 요 정도까지 고점 3만 불 돌파했다가 한10% 위에서는 빠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제 빅테크 쪽 보시면은 테슬라가 한 4.85% 정도 상승했습니다. 구글도 1.87, 메타 1.09%,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한 0.9% 오르면서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또 보였었고요. 아마존이 마이너스 한 1.07% 정도 하락을 했고, 애플이나 엔비디아, 넷플릭스 약밥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52주 신고가 종목들을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일라이들리, 오라클 등등 이런 IT 기업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 52주 신고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뭐 엔비디아나 뭐 애플 이런 종목들은 안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계속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섹터별로도 한번 보시면은 어제는 금융 쪽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웰스파고 한 2.4% 정도, 블랙록이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 0.7, 0.8 정도 상승했고요. JP 모건은 마이너스 한0.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대체로 좀다 약세였는데, AMD가 한 2.6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마이크론은 2.8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뒤에 이따가 특징 종목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제재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또 리오프닝 쪽에서는 CCL이나 에어비앤비 다2%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쪽에서도 스타트업 전기차들 앞서서 테슬라도 어제 4% 넘게 올랐는데, 루시드가 한 6.55%, 리비안도 5.64% 정도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 갔다가 이 루시드 매장을 가봤어요. 사진도 좀 찍어 왔는데, 의외로 루시드 매장에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럭셔리하게 매장도 그 뉴욕에 약간 명품 거리 있잖아요. 그렇죠. 명품 거리에다가 그 플래그십 스토어를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뭐 사진은 찍어 왔는데 잘 모르겠네 하겠어요. 헬스케어 쪽에서 화이자가 한 5.4% 올랐는데, 이것도 뒤에 이어서 특징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뭐 특별하게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는데요. 일단 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전략가 이분이 S&P 500 지수를 이전에 4000을 전망했는데 4300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6% 정도 업사이드를 보고 있고요. 올해 EPS를 기존에 한 200달러 정도였는데 21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내용 보시면은 과거 기업들은 저금리의 혜택을 보면서 성장을 했다. 근데 이제는 효율, 자동화, AI 등으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멀티플이 좀 높다고 부담이라고 하지만, 이런 변화로, 구조적인 변화로 가격은 뭐 과도하지 않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월가 쪽에서 올해 증시 전망치 평균이 약 한 4,100포인트 정도 되는데 CFRA의 샘, 이 전략가 이분은 가장 좀 블리시하게 보는 분인데요. 4,575포인트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가장 베어리시하게 보는 분은 바클레이즈의 베누 크리시나 예, 이분은 3,725포인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등등등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4,100포인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EPS가 그죠 중요한데 네. 우리 최상무님 어제도 해주셨지만 올해 경기가 되게 안 좋으면서 EPS가 많이 떨어질 거다. 네. 그죠. 작년에는 우려였다면 올해는 그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기업들의 EPS가 많이 하향 조정될 거다 해서 또 컨센서스 자체가 좀 많이 떨어졌다가 네. 기업들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보니까 아, 이 정도까지는 안 빠지겠네 하면서 네. 지금 여기서도 200불에서 210불로 네. 상향 조정하는 그런 흐름이 최근에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어제 또 연은 총재들 발언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 발언 살펴보시면은 6월달 금리 인상 또는 동결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연은 총재들끼리서도 약간 의견이 좀 반대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막상막하이다. 금리가 6% 이상 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긴축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6월에 동결을 한다면 이는 연준에서 동결 이후에 데이터를 한 번 더 보고 가겠다는 뜻인데 데이터에 따라서 7월에 다시 인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 2% 타협 불가하다. 약간 이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있었고요.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도 올해 기준금리 두 번 더 인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선택인데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약간 그 매파적인 발언들이 어제 또 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이 인상은 또 없을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 예. 블러드 총재는 계속 올해도 또 두 번이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 계속 하시네요. 보니까. 예, 그냥 투표권 없으니까 질러대신 힘이에요. 네. 아래서 특징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2.85%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 그리고 반도체 미중 갈등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인터넷 정보 판공실 여기서 마이크론 제품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이 있다. 중국 중요 정보 인프라 공급망에 상당한 위험을 준다. 그리고 인터넷 안보 심사 통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중요한 정보시설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중지하라고 명령을 또 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미 반도체 기업 직접 제재는 처음인데 마이크론의 D램 중국 매출이 약 한 14.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미국 상무부에서는 뭐 근거 없는 조치다 라고 하면서 뭐 말도 안 된다 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코멘트로는 오히려 국내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들을 뭐 파이낸셜 타임스에도 에서도 좀 이런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네. 업황이 안 좋으면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나 원래 다 같이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데 주가가 어제 마이크론이 빠진 이유는 요 중국 이슈 예. 때문에 그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중국에서 마이크론 제품을 안 쓰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예. 네. 쓸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반사 이익을 받을 거다 해서 플러스가 난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인데요. 어제 한 1.0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유럽의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3빌리언 유로 벌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EU 내에서 최대 금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뭐 6개월 이내에 사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들을 미국으로 전송시키는 것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들을 삭제하라고 뭐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런 뭐 개인정보법 규제 이런 것들은 항상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던 거여서 그런지 뭐 주가에는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예견된 거라서 충당금을 잡아놨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아.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EPS가 까지고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시 확실히 체크는 안 해봤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거든요. 예. 이게 뭐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충당금을 잡아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준비디오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2.94% 상승을 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간 외에서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단 회계연도로 24년도 1분기이고요. 매출액이 1.11 빌리언으로 전년 대비 3% 증가를 했고 EPS는 1.16달러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한 38% 정도 기록을 했고요. 기업 고객수가 215,900명 정도가 돼서 전년 대비해서 9%가 증가했고 그 중에서도 한 3,580개 기업은 1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기업들이라고 합니다. 가이던스를 줬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1.11 빌리언에서 1.12 빌리언 컨센을 상회했고 EPS 같은 경우도 컨센에 부합하는 가이던스를 줬습니다. 그리고 연간 가이던스는 모두 상향 조정을 했는데 매출액 같은 경우 기준에 한 4.4에서 4.46 빌리언을 전망을 했지만 이번에 상향 조정하면서 4.47에서 4.49 그리고 EPS도 기존 전망치보다도 상향 조정을 하면서 4.25에서 4.31을 제시했습니다. CEO 코멘트로는 올해 뭐 시작이 상당히 좋았다. 그리고 특히 AI 쪽으로 계속 투자를 해서 보다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를 줬습니다. 그동안 줌 비디오 주가가 참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3% 가까이 이제 반등이 들어왔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화이자가 5.4%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임상 2상 실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화이자의 이 다이어트 체중 감량하는 이 경구용 치료제 먹는 약이 있는데 경쟁사인 노보노디스크라는 회사의 주사에 오젬픽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발표했습니다. 16주 동안 120ml를 복용한 환자들 평균 약 10파운드 정도, 한 4.5kg 정도 감량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68주 동안 매주 2.4mg 주사를 맞으면 평균적으로 약 한 33파운드, 한 15kg 정도 감량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뭐 어느 정도 비슷했다라고 하면서 화이자 어제 주가가 5.4% 정도 올랐고 또 미국 쪽에서는 미국인 5명 중에 2명 이상이 비만이라고 하고요. 또 성인 11명 중에서 1명은 아주 심각한 비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헬스케어 쪽에서는 좀 비만 치료제, 뭐 비만 시장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보면 제일 좀 차이점이 정말 비만인 사람들이 많구나. 네. 근데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의 한 30%가 비만이라고 했는데 여기 5명 중 2명이니까 40%. 예, 늘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40%인 것 같아요, 정말. 예. 미국도 보면 아침이나 점심이나 이렇게 보면 밖에서 막 이래 우리 남궁 대리가 좋아하는 룰루레몬 있고 이렇게 뛰는 그런 날씬한 사람들 있고 나머지는 다 진짜 거의 다 비만인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참 네, 이 비만이 참 큰 문제다 그죠? 그리고 저희 상무님이 신용잔고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어제 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부채한도 협상은 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채한도 협상이 잘 안 됐었던 적은 없었다. 계속 갈등은 있었는데요. 그렇게 잘 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불확실성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잔고 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최성문이 어떻게 잠깐 코멘트 해주실래요? 코멘트 할게요. 거기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료 화면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뭐 데이터가 좀 재밌어가지고 신용잔고하고 국내 투자자들이 올해 연초 이후에 어떤 미국 주식을 샀는지 많이 산 종목 한 10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미국 신용잔고 보시면은
2023년 4월 말 현재 보시면 632빌리언이 나왔고요. YY로 보면은 18.2%가 감소했고 MOM으로는 2.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찍었던 때가 2021년 10월이었는데요. 이때가 936빌리언이었거든요. 여기에 이때 피크아웃한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607빌리언이었잖아요. 네. 이때가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리고 YOY로 마이너스 33.3%가 빠졌고요. MOM으로도 마이너스 5.8%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YOY로나 MOM으로나 이때가 또 가장 큰 낙폭을 보였었고요. 이렇게 이제 절대 숫자로 보면은 잘 안 보이니까 투자 관점에서 S&P500하고 같이 그려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장구하고 S&P500 추이를 보면은 대체로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렇네요. 예, 똑같이 가는데 역시 이제 뭐 M투중가율이 계속 늘고 통화량도 뭐 계속 늘는 상황에서 좀 상대적인 수치로 보고 싶어서 마진대라고 S&P500 그 YOY 퍼센티지 체인지를 봤어요. 그 오른쪽 네. 보면은 거의 이것도 YOY 체인지가 신용장구나 S&P500이나 비슷한 방향성으로 가요. 근데 보시면은 변곡점이 나타나잖아요. 네. YOY 체인지가 가장 꼭지에 있을 때 S&P500도 가장 꼭지에 있고요. 그리고 바텀에 있을 때 역시 이제 두 개 다가 바텀에 있는 상황인데 작년 12월 같은 경우가 마진 대시 바텀에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S&P500은 그 이전부터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여전히 그 마진 대의 증가율이 YOY로 지금 마이너스 18.2%고 MOM으로도 마이너스 2.1% 좀 그 마이너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바텀 아웃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1, 2, 3, 4월을 보면은 약간 이제 정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2022년 12월에 바텀을 찍고 그래서 이 그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지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또 이것저것 좀 그 FOMC도 계속해서 좀 있는 와중에 그리고 약간 좀 심리도 불안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밑에 뭐 미국인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뭘 얼마나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집계를 안 했는데 국내 투자자들이 연초 이후에 미국 주식을 어떤 종목을 순매수를 했는지 상위 10개 종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종목명하고 순매수한 금액인데요. 1위가 그 TMF라고 하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듀레이션 20년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건데 3배 레버리지입니다. 3배짜리. 예.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은 채권 금리가 20년짜리가 1%가 빠지면 60%의 수익률이 나는 그런 상품입니다. 반대로 여기서 이제 좀만 올라가면은 또 그만큼 빠지게 되죠. 예.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채권에 베팅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어요. 지금 연초 이후 예. 산 거다 그죠? 예. 그게 순매수한 거가 4억 7,800만불이니까요. 한 6천억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렇네요. 예. 6천억 정도를 예. 이 금리가 떨어지는 3배짜리 TMF에 예. 예. 베팅을 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심리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제가 가끔 그 보여드리는 MMF 장고가 히스토리컬 하이라고 했잖아요. 예. 미국에서도 그런 거와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뭐 우리나라 그 투자자들이 최애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위로 등재가 되어 있고요. 3위가 또 뭐냐면 QQQ인데요. 이 숏 QQQ입니다. 아, 떨어지는 거에 예. 대한 배팅이네요. 예, 그거에 또 3배입니다.
야, 이것도 세 배짜리. 예, 울트라. 아, 울트라 프로구나. 예, 예, 울트라 프로니까요. 아, 울트라 프로 숏 QQQ네. 예, 숏 QQQ. SO 이 SQQQ. SQQQ입니다. SQQQ. 아, 숏이니까. 예. 그리고 네 번째가 JP모건 에퀴티 프리미엄 인컴 ETF인데 이거는 상승을 제약하도록 만들어놓은 ETF인데 커버드 콜이 들어간 커버드 콜 전략이 들어간 상품이고요. 그리고 5위는 슈압 US 디비든 상품이고요. 예. 6위는 20년짜리인데 이건 레버리지가 없는 TLT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채권 상품이고요. 아. 7위는 세미컨덕터인데 이게 3배 인버스입니다. 아, 이것도 예, 인버스예요? 예, 베어 3X라고 돼 있잖아요. 일명 SOXL. 아, 이게 SOXL. 아, 잠깐, 아, SOXX인가? 뭐죠? 예. 속스? 아, 속스인데 네. SOXX인가? 하여튼 그런 네.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지수가 떨어져야만 수익을 내는 그런 상품인데 아마 최근에 그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네. 연초 이후로는 손실이 좀 났을 것 같고요. 8위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입니다. 그래요? 예. SOXS입니다. 속스 숏. 아, 속스 숏. 네, 속스 숏. 속스 숏. 예. 예.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도 예. 한 1,400억 정도 사실. 예, 1,400 정도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거래는 그러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거래를 저번에 정 이제 정지 들어갔었나요? 정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네. 예, 그죠. 예. 오늘 정지 이게 5월 22일. 예. 0.36달러. 아, 거래가 되고 있나요? 5일. 5일. 거래는 계속되고 있는데 거래 계속되고 있어요. 네. 1달러 미만으로 가서. 예. YTD로 거의 99.7% 마이너스다, 그죠? 예. 그리고 9위가 그 보일이라는 그 ETF인데 네. 천연가스 미국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거기에 좀 투자하신 상품입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예. 많이 떨어져서 예. 반등 기대를 하고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위는 Bed Bath & Beyond라고 해서 이거 유통 쪽인데 밈 주식. 예, 이것도 밈 주식인데 연체도에 90% 빠졌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얘도 그때 파산한다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같아요. 네. 파산하고. 네. 그래서 1위만 보면은 사실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뭐 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에 대한 약간의 불안 심리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내는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많이 떨어진 거에 대한 좀 배팅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진대 상황으로 보면은 바텀아웃 하는 와중에 지금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MMF 잔고는 사상 최대가 돼 있고 일부 요즘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재무부의 캐시 잔고 있잖아요. 네. 현금 잔고가 이제 곧 바닥이 날 거고 부채 한도 협상이 되게 되면은 재무부에서 채권을 발행할 테니까 그 발행하는 것만으로도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이 좀 줄어들어서 그것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MMF나 신용장고나 이런 약간 좀 불안 심리가 좀 팽배한 상황에서 약간 분위기가 전환되면 다시 이제 증시적으로 머니무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수급만으로 수급하고 심리만으로 좀 판단하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걸 좀 체크를 최상무님이 긴급하게 또 해주셨는데 지금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예. 예, 이 부분도 과거에 우리가 2011년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2011년도에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7월 달에 되고 나서 8월 달에 미국 신용 등급이 강등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확 빠졌었는데 실제로 그게 강등이 트리거가 되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QE2가 종료되는 시점이었어요. 예. 네, QE1이 2008년도 금융위기 있고 나서 그리고 2010년 5월 그리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 QE1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여전히 경제가 불어나다 보니까
QE2를 시행하는데 그 QE2가 딱 끝나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또 2011년 그때 8월이었기 때문에 그거와 맞물리면서 또 시장이 이제 확 빠졌었는데 부채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 확실하게 재무부에서 그동안에 계속 이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지 채권 발행을 지금 못하고 있다가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채가 시중에 나오면서 그 물, 그 시중의 유동성을 일시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6월 중순에서 7월 초 정도까지 예. 딱 한 달 정도는 좀 조심하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예. 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시장의 모습은 또 시장이 또 반등을 저는 이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반등의 기폭제는 지금 최상무님이 보여주신 이 마진대를 보면 이제 바닥에서 예. 돌아서는 예. 모습이기 때문에. 예. 지금 936빌리언이니까 9,360억 달러거든요. 고점이. 거기에서 6,300억 달러에서 3,000억 달러니까 예. 거의 4,000조 가까운 자금이 신변에 신용이 털린 거예요. 그죠? 예. 아, 우리나라 신용 25조에서 18조 가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여기에 비하면 예. 예, 코끼리 비스켓이라는 표현은 저희 아버지가 많이 쓰시는데 예, 그 정도 수준인데 이 4천조가 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신용이 돌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굉장히 뭐 유동성이 풍부하고 최성무님 얘기해 주시는 예. 그 MMF 잔고 그죠? 예. MMF 잔고가 예금 잔고가 한 17조 달러 정도 되고 예. MMF 잔고가 5.3조 달러 5.3 트릴리언이었습니다. 5.3 예. 어마어마한 또 대기 매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을 하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 타결 이후에 나타난 일시적인 조정을 예. 잘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었는데 잘 얘기를 해주셨고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예. 아, 이 국내 우리 투자자분들 1위부터 10위까지 주식 산 거 보면 예. 왜 이렇게 좀 변질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우리가 3년 전만 하더라도 예. 국내 우리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하면서 사시는 종목들 보면 다 국내 우량 주식, 미국 우량 주식 예. 그렇게 골라서 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1등부터 10등까지 보면 이 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도 3배짜리 예. 제가 이 3배짜리 절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투기적이고 이거는 방향성에 확실하게 선수들이 하는 영역이거든요. 예. 왜 이런 걸 하시나 모르겠어요. 지금 금리 또 떨어지는 듯 하다가 또 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계좌가 다 녹아버리는데 두 번째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전부 보면 밑으로 떨어지는 거에 배팅에다가 예. 이런 거 그리고 밈스타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런 거 그 펀더멘탈하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예. 뱅크런이 발생하는 회사 주식을 사셨고 그 다음에 10위 배드베스 비욘드도 2년 전에도 AMC나 게임스타 그죠? 예. 이 밈스타 같은 거 주식을 그렇게 이게 투기판처럼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데 조금 이걸 보면서 우리 서학개미 분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보면 너무 유튜브에서 조금 이 자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무래도 귀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말 그 전 세계에서 우량한 기업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주식 투자를 하시러 들어오셨으면 그 우량한 기업을 사는 그 버릇부터 길러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 메모리 반도체 최강자들인데 여기 3배짜리 인버스 나스닥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배팅했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작년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빠진 예. 섹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가장 많이 빠졌는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섹터인데 예. 그리고 이 반도체 인덱스 들어가 보면 다 좋은 주식들이에요. 예. 대체 불가한 기업들 많고 이런 반도체 인덱스가 이제 돌아서고 있는데 연초 이후로 지금 딱 27% 올랐네요. 네. 27% 오르고 저희가 우리 여민함 시간에서 계속 연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도체 섹터가 이번에는 가장 강한 것 같다.
예,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인버스를 그것도 3배짜리로 또 잡으셨어요. 예. 우리가 뭐든 무슨 일을 하든지 초심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초심을 갖고 그걸 갖다가 지속, 컨시스턴시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한번 시장이 빠져야 된다, 뭐 이 섹터가 빠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이 주식 투자를 어떤 관점과 철학으로 내가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민함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